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뱅크아시 하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여사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3월 3일 목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천주교 유저지주 뉴악지구 박창덕 몬시뇨리 북한에 500명을 수용하는 타가소를 건립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몬시뇨리는 2일 지난해 10월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지하 1층, 지하 3, 지상 3층짜리 타가소 건물을 착공했다며 오는 10월께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운영 식당들의 위생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올해 위생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62개 업소 중 1차 또는 재검사에서 A등급을 받은 업소는 21곳에 불과했습니다. B등급은 5곳이었습니다. 또 등급 미정으로 분류된 업소가 22곳, 등급 보류를 받은 업소가 1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난방과 온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첫 적발 시 한 가구당 최고 $500, 1년 안에 다시 적발될 경우 최고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새 조례안은 연속 위반이 기준이 되는 기간을 연장해 2년 안에 두 번째 적발될 경우 한 가구당 최고 $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 34스트리트를 차 없는 거리로 바꾸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오던 34스트리트 트랜짓웨이 프로젝트를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철회한다고 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 완공 계획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도로 중앙에 보행자를 위한 플라자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2013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H-1B 온라인 사전 등록자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일 H-1B 온라인 사전 등록자 추진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향후 6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을 뒤덮은 불경기로 일반 직장 대신 공공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대들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연방센서스국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연방 공무원에 채용된 대졸자는 전년 대비 16%, 비영리기관 등 기타 공공서비스 분야 진출자는 11%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무상학자금 펠 그랜트 지원금이 2011-12학년도부터 현재보다 1인당 최대 845달러까지 줄어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펠 그랜트는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5,550달러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연방 하원이 추진 중인 600억 달러의 연방 예산 삭감안이 승인되면 올 가을부터는 연간 최대 4,705달러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미국 내 운전자 5명 중 1명은 운전 중에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보험사 스테이트 팜이 2일 전미 912명의 스마트폰 소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9%는 운전 중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목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헬렌 윤 씨를 포트리 교육위원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4년간 해마다 조직적인 선거 캠페인을 통해 한인 교육위원 배출에 앞장서온 포트리 한인회가 올해에는 미디어 마케팅 전문가인 헬렌 윤 씨를 포트리 한인 교육위원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선거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참석 이사 16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헬렌 윤 씨를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한인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권자 그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한 마음이 돼서 저희 교육위원회 선거에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가 저희 힘이므로 꼭 나오셔서 4월 27일 2시부터 9시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포틀이 아닌 교육위원 후보로 지명된 헬렌 윤 씨는 어려서 이민한 뉴저지 럭거스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줄곧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헬렌 윤 후보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 방법을 넓히고 한인 학부모의 학교 행정 참여를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며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d love to accomplish three things as a member of the board. Number one, I'd like to be a liaison for the community and the schools. And number two, which is very important,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the children. And lastly, I think we need to know where our tax dollars are going. So I hope that we can use our tax dollars more efficiently in the future. 포트리 한인회는 지난 2007년 박유상 위원을 시작으로 2008년 피터 서 위원, 2009년 존방 교육위원을 배출해냈으며 지난해에는 박유상 위원의 재선을 도운 바 있습니다.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의 입후보 등록 마감은 3월 8일까지이며 오는 4월 27일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 13일부터 서머타임으로 불리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실시돼 1시간씩 앞당겨지게 됩니다. 김상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 13일 오전 2시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 시간이 적용돼 시계바늘을 새벽 2시에서 3시로 앞당겨야 합니다.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뉴욕을 포함한 미 동부 지역 시간과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민들은 서머타임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말하지만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게 되면 낮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오후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서머타임 시작과 함께 변경되는 항공편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발 대한항공의 경우 낮 12시 4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 편이 오후 1시 40분으로 1시가 늦춰지는 반면 밤 0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 편은 서머타임이 적용돼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출발합니다. 한편 아시안항공편은 오후 1시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서머타임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도착 시간의 경우 대한항공은 오전 10시 40분 도착편이 오전 11시 40분으로 1시간 늦춰지며 오후 7시 20분 도착 항공기는 오후 8시 20분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아시안항공의 경우도 오전 10시에 도착하는 항공편이 오전 11시로 1시간씩 늦춰지게 됩니다. 서머타임제는 오는 11월 첫째 주 일요일인 6일 해제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시 금융구역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애연가들의 고충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22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새 금연조례에 서명함으로써 오는 5월 23일부터 뉴욕 지역에는 강화된 금연조례가 시행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새 금연조례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시 1,700여 개 공원과 14마일에 걸친 해수욕장, 그리고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90일간의 유예기간에 걸쳐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금연 조례안에 포함된 공원과 해수욕장, 광장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100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2002년 실내금연 규정조례 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 끝에 뉴욕시 흡연 인구 수가 35만 명 이상 줄었으며 뉴욕 시민의 평균 수명이 19개월 연장됐다고 밝히고 이번 금연조례안 시행에 따라 뉴욕시 흡연 습관이 개선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번 뉴욕시의 금연조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강화된 금연조례안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Unhealthy for people. It's unhealthy for younger kids to see. And to look at that and say, okay, I'm going to be like that. 뉴욕시의 금연조례안 시행 이후 깨끗하게 변화된 뉴욕시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최근 독감 환자가 급사하자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한 지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달 25일 이스트 라커웨이 소재한 센트 에비뉴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 재학하던 5세 소녀가 급사한 원인을 검사한 결과 독감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감염된 독감이 타입 A인지 타입 B인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베이는 2년 전 지역 일대를 물론 전국에 창궐했던 신종 플루에 감염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소년은 독감에 감염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갑자기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소 카운티에서는 지난해에도 독감으로 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작된 올해 독감 시즌 동안 현재까지 전국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아동이 41명에 이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위장전입 단속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주 포트리와 테너플라이 학군이 최근 위장전입 학생 색출에 나선 데 이어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등지의 명문 학군들도 위장전입 조사에 잇따라 착수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퇴학 조치와 함께 재학 기간에 해당하는 학비를 벌금으로 낼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될 때마다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해왔던 교육당국들은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검찰의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30분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링컨 터널 역시 30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역시 30분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역시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보로 브릿지 역시 출근길 문제 없어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의 키사나 블러버드 근처 조금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트로이메라이 클라리에서 주관하는 인터내셔널 클라리넷 콰이어 인 뉴욕이 오는 3월 18일 오후 8시 링컨 센터에서 열립니다. 일본과 미국 등 각지 전문 연주자들이 모여 클라리넷 앙상블, 솔로 콰이어 등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이 주관하고 산하 가입단체들이 주최하는 연례 알바니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가 뉴욕주 일원에서 지난 3월 1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체의 번영을 가져올 정책 현안의 해결을 촉구하자는 마음을 담아 500여 명의 이민자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뉴욕경찰자문위원회가 기획하는 세미나가 3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대동연회장 열린 공간에서 열립니다. 요식업 위생검열 문자등급 법률 세미나와 업소차량 교통위반 방지 세미나로 신규법 실행에 대한 대처 요령과 문제 발생 시 합법적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한인 후보로 헬렌 윤 씨가 추대됐습니다. 포트리 한인회 이사회를 거쳐 16명 전원 동의로 선정된 헬렌 윤 씨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1세와 2세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 교육위원회 탄생을 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랍니다. 킵스 갤러리에서 3월 1일부터 22일까지 박현주 작가의 개인전 떠있는 빛을 전시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보이지 않는 빛을 물질로 시각화한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도전을 말하는 전시회의 오픈 리셉션은 3월 4일 저녁 6시에 열립니다. KCS 공공보건센터에서 진행 중인 무료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됩니다. 뉴욕주에 거주 중이며 유방암 검진을 받은 1년이 지난 40세 이상의 여성분이면 누구나 검진이 가능하며 1, 2주 전에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B형 간염 잡을 수 있답니다. B형 간염 잡을 수 있다는 미국 간내과 전문의 현철수 박사의 B형 간염 이야기입니다.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로체스터 대학원에서 생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현철수 박사의 건강의학 신서로 B형 간염의 최신 진료 가이드와 간염 여부 판단 방법, 간염의 치료와 관리법 등 B형 간염에 대한 정보를 유쾌하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오늘의 건강365와 법률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석수 원장님께서 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폐는 우리 인체의 호흡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흡과 관련된 코와 인후의 작용을 주관하므로 봄에는 폐가 매우 바쁘게 움직임으로 인하여 코막힘과 콧물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봄은 간의 계절인데 간의 기능이 과도하게 되면 눈이 충혈되고 가렵게 됩니다. 따라서 폐와 간의 기능을 잘 조절하는 습생과 적절한 운동을 통하여 봄철 알레르기의 어려움에서 해방되시기 바라며 심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전문 한의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주겸을 사용하여 코와 인후를 세척하는 방법이 매우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서체 변호사님께서 제너럴 파트너십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제너럴 파트너십에서 주의할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너럴 파트너십의 독특한 단점은 모든 비즈니스에 일어나는 실수나 빚 또는 계약 위반 책임을 어느 파트너가 잘못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파트너들이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 A로 실수로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에 걸렸을 때 파트너 B는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손님은 파트너 B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퍼레이션 타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3월 3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